얘기하고. 로또가 되면 뭘 할 거냐? 그런 얘기하고. 꿈이 뭐냐? 이야기가 좀 와전됐던데요? 뭐? 형 맨날 로또 되면 뭐 하겠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. 그러니까 로또 되면은 나이스게임 TV는 취미로 다니겠다. 그리고 뭐 안 맞으면 엎어버리고 때려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현 형분이 그걸 너무 필터링해서 받아서 당근이 역시 윤리의 남자라고 로또가 돼도 야, 나이스게임 TV와의 인연은 자기가 가지고 야 거기 나온 애들 중에 로또 되면 거기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. 다 때려치고 어디 간다고 그랬어. 다 나만 의리야. 평소에는 그런 그 정도면 의리지야. 너 로또 되면 야 일하는 회사 내가 나 때려치지 다 이러지. 의리지. 그럼요. 아, 역시 가치의 의리지. 가치의 가치. 우치야. 아 가치. 나한테 뭐라 그래 명복을 빈다 그랬거든. 영천께서 명복을 빈대. 영천이가 아니라 장인어른 해서 아사님 와서 말이 헛나왔어. 걱정하다가 잠깐만 사장님의 끝차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아울씨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. 그래갖고 정신이만 없어가지고 내 말이 혼나왔다고 추첨하는 것도 까먹어갖고 방송 종료하고 다시 막 방송 켜갖고 급하게 막 추첨하고 아, 추첨이 아니라 저기 당첨자 뽑고 막 그랬어. 아, 또 그런 에피소드가 네. 누워서 보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어요. 아 보고 계셨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아 그걸 보고 말이 혼나왔어. 야 보고 두 번 소리 벌떡, 안 나게 해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일이 말이 혼나왔다고. 네, 알겠습니다. 말 혼나왔습니다. 명복을 빈다는 내가 빵 터져가지고 나도 당황했어.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KU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안 떠올라가지고.